5월 첫 주에 미국에 다녀왔어요. 여행 브이로그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벼룩시장에서 빈티지 소품 몇 개를 사왔어요. 여러분들께 그 예쁜 책이랑 유리병, 화병 공유해 드리려고 잠깐 남겨봤습니다. 6월의 모습들을 담은 풍경이에요. 꽃수업을 하고 주문 꽃다발이나 리스를 만들면서 보낸 일상 모음 영상입니다. 리스는 스타치스로 만든 건데요. 집들이 선물이나 신혼부부 선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스타치스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서 하얀 색상을 맞춰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랑 라그라스도 조금 곁들여서 제작해 봤습니다. 얼굴이 진짜 커요. 제 주먹이 한 6개는 들어갈 만큼 큰 수국이에요. 컬러가 되게 오묘하게 예쁘죠?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얼굴이 작은 수국. 함께 쓰려고 사왔어요. 이렇게 같이 쓰면 색감이 되게 찐득하게 고급스러운 느낌. 예쁘죠? 진한 빨간색의 국화과 소국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빨간 장미랑 이렇게 써볼 거예요. 특이한 꽃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클레마티스 그 시드예요. 열매 부분만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죠. 봄 모양 같은데 이런 빈티지한 색깔의 갈색을 이 빨간 꽃다발 만들 때 같이 넣어줘도 예뻐요. 잘 어울려요. 지금 계절에 시장에 나오는 이 노란색 소재 이름은 붕들레아라는 꽃 소재예요. 여름 소재 중에 하나인 자리봉 혹은 장록수라고 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벌레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연핑크와 연두색의 컬러가 되게 예쁜 여름 소재입니다. 이거는 블루베리 열매예요. 이렇게 싱그러운 열매도 바구니나 센터피스에 같이 넣어주면 귀엽고 예뻐서 한 단 데리고 왔어요. 지금 빛이 오렌지로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딱 자몽 색깔? 비 오는 날이라 이 형광등이 더 노랗게 보이네요. 클라란스 장미입니다. 시원한 소재 강아지 풀도 사왔어요. 강아지 풀은 꽃다발에 유칼리 대신에 제가 여름에 애정
한데. 올라야, 올라야도 튼튼한 한 단을 새로 내려왔습니다.
케이크는 제 데몬작인데요. 아까 수강생분 작품은 수국의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간 거고 저는 수국과 다른 자잘자잘한 꽃들을 거의 50:50으로 써본 케이크입니다. 이제 작약 거의 끝물인데요. 그래도 아쉬워서 여기 작약, 리시안, 올라약, 그리고 하늘색 미니 델피, 스카비오사 옥스포드, 스프레이 장미, 비오는 날이라서 이런 좀 다크한 레드 색감의 꽃바구니가 날씨랑 오늘 되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앤틱 수국 색깔이 너무 예쁘죠? 밑받침 되어주는 이 수국의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작은 알맹이 블루베리도 보이시죠? 라인이 예쁜 클레마티스.